Bonjour à tous. 영어로 배우는 프랑스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Bienvenue라고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자, 영어로 배우는 프랑스어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강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는 이부라고 하는 프랑스어로는 부엉이란 뜻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부 여기 부엉이가 나오는 영화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영화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랑은 부엉부엉이라고 하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제목으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자, 부엉이가 사랑을 어떻게 하나 궁금하시죠? 일단 예고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예고편 잘 보셨나요? 그럼 이 영화 프랑스어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프랑스어 초중급 배영 이상의 학습자에게 굉장히 유용한 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책으로 말고 실제 원어민이 쓰는 리얼 프랑스어 일상회화 표현을 배우고 싶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강의가 되고요. 자,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면서 듣기, 말하기, 패턴, 어휘 이런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공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실제 프랑스의 생활 방식, 즉 문화적인 부분이 나와요. 언어뿐 아니라 이런 프랑스의 문화적인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영화 관련 어휘를 학습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영화 안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뭐 프랑스에서 유명한 칸 영화제, 거기서 봉준호 감독이 받았던 황금종려상 프로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 단어들을 영화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먼저 배우고 나서요, 본격적으로 영화의 전체 장면, 3, 4분 정도의 장면을 시청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주요 장면 네 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간단한 줄거리 소개를 잠시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장면 학습을 처음에 부분 영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는데요. 그 안의 내용을 정말 꼼꼼히 분석해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기, 말하기, 패턴, 어휘 다 다루고요. 거기에다가 프랑스인들이 정말 즐겨 쓰는 추임새부터 이 톤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배웠던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하는데, 자막 없이 한번 보고요. 자막을 넣어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더 전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시면 이 부분 영상 총 5번이나 보게 돼요. 그래서 아, 영화를 보면서 프랑스어를 공부할 수 있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5번이나 부분 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요거 요즘 유행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노래 가사가 잘안 들리는 걸 맞춰보는 프로그램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가사가 아예 안 들렸다가 힌트를 듣고 다시 한번 듣고 막 이러다 보면 마지막에 딱 찰떡같이 가사가 들립니다. 그것처럼 처음에는 아예 안 들리던 프랑스어가 이렇게 부분 영상을 시청해보고 대사를 분석해보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딱 하고 들리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 마법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강의 추천을 해드리면서, 자, 우리 복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복습에서는 우리 빈칸 채우기 형태로 복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시정지를 해놓고 그 퀴즈를 다 풀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 여기, 여기 하면서 힌트를 드리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구성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완강 하시는 분들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자, 영화에 등장하는 현지 표현을 학습하는데 원어민 배우들의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배울 수 있겠죠? 거기에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 구어체 단어 표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 배울 수 있는데, 자, 이런 단어 표현뿐만 아니라요, 프랑스인들이 실제로 말을 정말 빨리 해요. 영화를 처음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안 하고 프랑스를 가시면 나는 단어는 아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속도 같은 것들도 적응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은 물론 문맥을 통해서 이 문법이 이 대사에 왜 쓰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것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영화기 때문에 이렇게 듣기, 말하기, 어휘, 뭐 패턴, 전반적인 프랑스어 실력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단순 대사 학습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의 내용을 프랑스어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다음에 프랑스어 영화나 다른 컨텐츠를 보실 때도 조금 더 프랑스어로 이게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휴강 효과, 자, 벌써부터 이런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본 강의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잠시 영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2부, 부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쓸쓸한 남자를 비유할 때도 부엉이 2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고편은 프렌치 감성에 맞춰서 굉장히 달달한 장면만 편집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 장르는 아니에요. 이렇게 쓸쓸한 남자인 호끼라는 주인공이 팬더를 만나서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조금 더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어? 이거 벌써부터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본 강의 1강에서 학습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바로 본 강의 1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뚜트!